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미월 스웨덴 편 파트 3, 스웨덴의 키 플레이어 에밀 포스베리에 대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네, 그래서 제가 에밀 포스베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우선 그 선수의 선수 분석 영상을 보기 전에 짧게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에밀 포스베리는 저와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요. 91년생이고요 출생지는 순드바리예요. 스웨덴의 순드바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79cm 정도가 되고요. 포지션은 레프트 윙을 주로 많이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에 있는 라이프위치 팀에서 뛰고 있고요. 등번호 10번을 받고 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유스 커리어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GIF 순드바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선수가 순드발에서 시작을 했는데 유스 커리어를 본인의 아버지께서 순드발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원활하게 이제 이렇게 팀에 들어가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밀 포스베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순드발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순드발 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인 팀에 2009년도에부터 포함이 되게 됐는데, 오브리그로 바로 임대를 가게 됐어요. 오브리그에 있는 멕시코 본 브론 BK라는 팀에 임대를 가게 됐는데, 그 팀에 가서 단 두 경기를 뛰고 나서 바로 리콜을 당하죠. 그래서 임대를 보냈는데 두 경기만의 좋은 활약을 보이자 바로 리콜을 당해서 돌아와서 바로 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시즌 때부터 이제 시즌에서 레귤러로 뛰기 시작하다가 2011년도에선 27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며 순드발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켜서 30경기 중에 21경기를 뛰었고, 그 중에 6골을 넣었는데 그 팀이 강등을 되게 되죠. 그래서 강등을 되는데, 본인은 그 팀과 함께 강등을 해서 사실 올라올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말모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모에 이제 4년 계약을 받고 이적을 하게 되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두 번이나 이제 그 알베스카는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컵 경기도 두 컵이나 우승을 하게 되면서 총 4회 우승을 하게 돼요. 이제 4개의 트로피를 우승을 하고 그가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015년도에 지금 있는 라이프위치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고요. 그 팀에 가서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지난 시즌에서는 분데스리가에서 어시스트 킹을 먹으면서 맨유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미넨부터 시작해서 AC밀란 엄청나게 많은 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선수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자 이제 영상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의 매력을 네 가지로 제가 분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퍼스터치가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고요. 두 번째로는 압박이라든지 공간 이해도,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컨볼 싸움에서 굉장히 똑똑한 걸 볼 수 있고 반응이 굉장히 빠른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이 들어왔을 때 본인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턴을 해서 앞으로 가져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이제 퍼스터치 능력부터 저희가 알아보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공이 들어왔을 때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공을 터치해서 패스해주는 능력을 볼 수 있고요. 공을 완벽하게 본인 볼로 만들면서 상대방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대방이 없는 쪽으로 퍼스터치를 항상 가져가면서 상대를 퍼스터치로 제끼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퍼스터치, 그리고 정확하게 상대방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방향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퍼스터치를 해주면서 상대방을 쉽게 벗겨내고 플레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포스베리 자체가 아무래도 윙어이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라는 인사이드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사이드 플레이메이커들, 대부분의 플레이메이커들은 수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수비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약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수가 있는데, 공을 들이받아 본인이 백스테이커를 압박하는 모습은 약간 옛날에 박지성을 보는 듯한 느낌이 되고요. 스웨덴 자체가 4-4-2 전술을 쓰는데, 그 전술에서 보시면 이거와 같이 포스베리는 항상 왼쪽 윙이지만 정말 안까지 들어와서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게끔 그 간격 유지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상대방이 공격을 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주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터킹된 상태에서 공을 땄을 때 이거를 스트라이커에게 연결해주고 바로 이어지는 볼을 본인이 받아서 연계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공을 따는 능력과 압박하는 능력 혹은 인터셉트 능력을 통한 본인이 연계를 가져간 능력이 나오는데 이 연계가는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컨볼을 얼마나 잘 읽느냐, 세컨볼에 대한 흐름을 얼마나 잘 읽느냐인데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들을 자세히 보시면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정확히 약간 판단하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도 항상 수비가 걷어내거나 혹은 스트라이커가 볼을 받았을 때 이 볼이 떨어지는 위치에 가장 반응을 빨리 해서 플레이를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 토이브헤든이라는 20번 키 큰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김신욱 같은 선수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 그 선수를 보고 킥을 때리면 그 선수가 떨어뜨려 주는 걸 대부분 포스베리가 받아서 플레이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포스베리 선수를 막아야 할 때는 오히려 포스베리가 1대1 상황 때 포스베리를 전문적으로 마킹을 하려기보다는 킥이 나오는 순간 토이브린의 머리를 맞는 순간 포스베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누군가 포스베리가 그 세컨볼을 받으러 갈 때 바디체킹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전술적인 부분으로서 포스베리가 공을 세컨볼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베리 선수가 세컨볼을 딴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세컨볼을 못 따게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토이브넌한테로부터 헤딩을 정확히 우리네가 이기는 거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토이브넌의 머리에 맞든 우리 수비의 머리에 맞고 그 떨어지는 지점에 우리가 그 지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포스베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선수가 움직이는 방향을 몸싸움으로 막는다든지 바디체킹으로 그 곳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더 생각해서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수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웨덴의 포스베리 선수는 드리블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처럼 공을 받았을 때 퍼스터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공을 돌려놓고 뒤를 보고 있다가도 탈압박을 해서 앞으로 가는 이 전진 능력이 매우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서도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런 패스 능력과 스루 패스 능력이에요. 그래서 포스베리가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수가 왼쪽 윙에서 플레이를 하지만 안쪽으로 터킹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공간을 왼쪽 윙백이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스베리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지금 미드필더들 4-4-1을 쓰고 있는데 두 명에서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오른쪽 윙에서 주로 뛰는 권창훈이나 이재성 같은 선수가 같이 땡겨줘서 혹은 그냥 포스베리를 맨투맨으로 따라가줘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택티컬 패드로 제가 보여드리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포스베리가 여기보단 여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4-4-1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4-4-1을 써서 이재성이 이쪽을 막고 있기보다는 어차피 왼쪽 윙백에 오버래핑을 나오면 그거는 최철순 선수가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포스베리가 땡길 때는 그 선수가 같이 땡겨주면서 오히려 맨투맨을 해주면 우리 선수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스웨덴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포스베리의 뭐 어시스트 능력과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니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웨덴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오른쪽 풀백인 루스틱. 그 루스틱 선수가 킥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전방 압박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이블린에게 연결이 됐을 때 김민재라든지 장현수라든지 혹은 다른 선수가 그 선수가 헤딩을 따지 못하게 침 눌러버리는 경우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세 번째는 토이블린의 머리에 맞고 떨어지는 그 플레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세컨볼을 먼저 취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포스베리도 막을 수 있고 스웨덴도 잘 막아서 이기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 여러분 더 스웨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와 더 토론을 해주시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또 다음 경기 혹시 분석을 원하는 팀 월드컵에서 이 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팀이 있고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월드컵 미월은 2주에 한 개 혹은 일주일에 한 개가 꼭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댓글을 더 많이 남겨주면 남겨주실수록 제가 더 일할 맛이 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트레인 라이프 프로스.